엄마 아무렇지도 않아요? 어? 서재에서 나던 소리 이제 안 나잖아요. 희태영 벌써 죽은 거면 어떡해요? 나보다 더 좋아하는 형한테도 저러는데 나도 나중에 아버지가 저렇게 가두면 어떡해요? 그럴 일 없어, 정태야. 형이랑 아버지는 그냥 잠깐 다툰 거고. 엄마가 풀어주면 안 돼요?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요. 안 돼. 아버지 마음 풀리시면 형 바로 풀어주실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, 응? 저 다시 압숙소 갈래요. 뭐? 너 지금 밖에 얼마나 위험한지. 어디든 우리 집보다는 안 무서워요.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? 병원에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. 명희 씨 아직 거기 있으면 나는 안전하게 잘 있으니까 먼저 나주 가 있으라고 좀. 미안하지만 그 부탁 나는 들어줄 수 없어. 그렇게 봐도 소용없어. 이미 알고 있었잖아. 난이 집에 살수 있는 게 없다는 거.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거는 고작 이물한잔 정도야. 이런 내가 밉고 원망스럽겠지만 어머니, 원망스럽지 않아요. 미워한 적도 없고요. 전 어머니 이해해요. 저 그럼 다른 부탁 하나만 할게요. 정태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계세요. 정태 아직 어리잖아요.